안녕하세요. H앱의 주주님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청원이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청원 참여 인원이 전보다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청원 동의가 2,300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청원 내용은 금융위의 비공개 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서 처벌 요청 국민청원을 하였습니다. 금융위 조사를 받는 것은 맞지만, 조사가 비공개인데 이것이 공개됨으로써 주가가 영향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익을 봤다라는 것이죠. 결과가 나온 다음에 공개되는 것은 누구도 이제 트집을 잡지 않겠지만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아직 증선위 판단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증선위가 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 정보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 만약에 증선위가 열리고 나서 무혐의가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는 다시 회복이 될 텐데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도한 사람들의 손실은 누가 책임을 져줄 거냐 이러한 논리이겠습니다. 이러한 점은 HLB 진양호 회장의 유튜브 방송 내용에서도 있었죠. 물론 자조심 심의 결과가 증선위에서 뒤집힌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조심 심의 결과가 증선위에서의 결론까지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굉장히 비공개 정보였기 때문에 외국인도 몰랐습니다. 금융위랑 금감원, 금융당국에서만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외국인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 3개월간 외국인은 계속해서 순매수를 했거든요. 공매도가 쇼커버링이 일어나고 있었고 외국인이 매수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외국인도 거하게 물려버렸습니다. 외국인은 HF에서 진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게 다른 바이오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HF에서는 공매도를 거하게 치고 있는데 갑자기 임상성공 발표가 나오면서 급등해서 쇼커버링이 일어났었죠. 그러면서 손실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이번에는 또 거꾸로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상 결과 허위 공시 논란이 나오면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HLB가 가는 길에 반대로 지금 베팅을 해가지고 지금 위아래로 굉장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HLB의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에도 지금 이해관계가 걸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비공개 정보가 공개가 됨으로써 HLB 개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전부 다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샀고, 외국인도 샀고, 기관만 순매도가 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도 평소였으면은 공매도를 쳤겠지만은 지금은 공매도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쇼커버링을 조금씩 해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매수를 하니까 갑자기 폭락을 하고 이렇게 물린 겁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여기 주가에 약간 착시가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자, HLB는 전환 사채를 발행했었고 이게 행사가 되면서 상장 주식수가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규모 유상증자가 이뤄진 것에 비해서 주가가 낮은 편 아니었다. 그러니까 차트상 횡보하고 있더라도 상장 주식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는 조금 내려오는 게 정상인데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낮은 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내려오기 전에는 시가총액이 5조가 넘었었죠. 추가적으로 금융당국에서 어떤 혐의를 조사하고 있느냐,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해석이 적혀 있는 사업보고서, 그리고 유튜브 내용, 그리고 투자자 IR, 그 다음에 플러스, 불공정 거래 혐의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국 판로 등을 속인 건 없는가? 항서제약이랑 HLB는 굉장히 연관성이 크잖아요. 항서제약이 아파트닙이 HLB가 지금 개발 중인 리보세라닙이니까 지금 물질특허를 HLB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뭐 숨긴 사실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보고 있다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HLB 거래정지도 피하고 상장 폐지의 요건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봤는데 소송전 돌입 가능성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4일에 증선위가 예정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임상 결과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전문성 같은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 해당 혐의를 검찰 쪽으로 넘기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 고발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법정에서 진위 여부가 가려질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살펴봤듯이 거래정지가 아닌 이유는 뭐 분식회계도 아니고 배임도 아니고 횡령도 아니고 불공정거래 혐의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거래정지 사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는 거래정지 하지 않는다라고 저번에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이 판단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검찰 고발을 통해서 지금 법정으로 이제 넘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사실 전문성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선위가 혐의가 있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혐의가 있는 것과 증거가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하지만 검찰은 어떠한 물증, 증거를 가지고서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인죄라고 생각해도 시체가 있어야지 법적으로 뭘 다툴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증거가 아예 없으면은 다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법률의 심판을 받는다 라는 것은 굉장히 인생에 중요한 거잖아요. 뭐 개인 입장에서도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이 그냥 뇌피셜로 판결을 내린다.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지, 물증이 있어야지. 우리가 만화 코난에서 봐도 아무리 추리를 잘해도 마지막에 그 증거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만큼 증거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심증이 가도 증거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아무리 의심이 가고 의혹이 들어도 이게 증거가 없으면은 힘들다.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 금융당국이 조사했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있긴 한데 이게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사범의 경우에는 이런 증거를 확실하게 갖추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사건도 중앙지검이 공소유지에 만전, 그래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소라는 것은 법원에 검사가 법원의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본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유예 할 때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행위가 공소의 제기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소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공소하는 게 기소입니다. 그리고 검사의 힘은 요 기소에서 나오죠. 검사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검찰이 의사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판단하고, 혐의가 있고 의심이 들고 그런 게 아니라 역시 여기서도 증거가 확보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 이제 기소를 결정하면서 진행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증거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하면은 공소의 제기는 기소랑 같은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소 제기했다, 뭐 기소했다 같은 말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소장이 제기가 되면은 형사 재판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공소랑 헷갈릴 수 있는 것은 소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장이랑 공소장은 다릅니다. 소장은 민사소송에서 나오는 것이고 공소장은 형사소송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의 공소장, 민사소송의 소장. 소장은 민사잖아요. 그 누구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은 검사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혐의가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게 지금 증선이잖아요. 이것을 검찰로 넘길 수 있다, 검찰 고발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우세한데, 이제 검찰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혐의가 있는 것이랑은 또 다른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더 까다롭다. 그러니까 증선위에서 예를 들어 뭐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이런 것들은 뭐 쉽게 될 수가 있겠지만은 검찰에서 이제 법정 다툼을 하게 된다면은 생각보다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선위에서 HIV가 처벌받는 것은 뭐 가능한 얘기지만은 검찰까지 가게 되면은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디어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정됐다는 것은 증거가 확보가 돼서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물증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IV 국민청원이 올라왔다는 사실도 봤고, 외국인이 물렸다는 것도 봤고, 검찰 고발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